근데 선생님, 스마트폰은 사실 이제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사실 신인류라고 하기엔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뭘 대비하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스! 네. 오. 2024년에 새로운 신인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그 다음 세상으로의 디지털 대전환이,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게임 체인저, 신인류의 손에 든 새로운 도구는 바로 워치 AI.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누구세요? AI 아니야? VR 같은데요? 광고 영상 같죠? 네. 아,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너무 이뻐. 아, 댕댕이.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 화면 갖고 싶어. 너무 귀여워.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어. 코가 되게 빨개. 어우, 화장 잘 됐다. 속눈썹 라인 라인 진짜 리얼하다. 잘 뺐네. 이게 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그거 같은데, TV 사러 갔을 때 TV 가져가서. 맞아 맞아. 해상도 사진, 체크. 해상도 보여주려고. 그거 아닌가? 맞네.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 저게 바로 신인류가 손에 쥔 새 시대의 무기,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안에 나왔던 인물이랑 강아지랑 고양이랑 다 실제 아니에요? 없어요. 오마이갓! 이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뭐야? 뭐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만들어낸 겁니다.